MBTI 월드 18편 FP 캐릭터 소개. MBTI 월드에 입장하시겠습니까? 게임 스타트. 캐릭터를 선택해 주세요. ESFP. 당신의 MBTI 수치를 입력해 주세요. E 61, S 58, F 72, P 78, A 79. 자유로운 영혼의 FP를 선택하셨습니다. 캐릭터 정보 보기. 특징, 분위기 메이커, 현실을 즐겨, 체력 20, 정신력 20, 공격 10, 방어 10, 호기심 20, 융통성 50, 긍정적 50, 감성 50, 현실적 50, 정의 20, 관찰력 50, 친화력 50, 공감 능력 20, 패시브 스킬 121B. 121B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함. 패시브 스킬이란 별도로 키거나 끌 수 없이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 스킬. MBTI 월드에서 패시브 스킬은 캐릭터 고유 스킬로 존재한다. 게임 시작 전 원하는 능력치를 한 가지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원하는 능력치를 선택해 주세요. 1. 인내심. 2. 열정. 3. 계획. 2번 열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열정 0. 캐릭터 선택 완료. 로딩 중. MBTI 월드 프롤로그 스킵. 슬라임 한 개 정화 완료. 레벨 업. 레벨 2가 되었다. 야호! 레벨 업! 이제 뭐하지? 신전 옆 마트 사장 느낌표 발견. 초보 용사님이시군요. 용사 수련을 받으시겠습니까? 수련받기, 건너뛰기, 수련받기 선택. 수련 완료, 보상받기. 초보자용 C급 로브와 C급 무기를 받았습니다. 초보자 C급 로브 보급형, 체력 플러스 30, 방어 플러스 30, 내구도 30. C급 무기 기본 물총, 멀리서 공격 가능한 물총. 1단 보급형, 공격 플러스 30, 내구도 30. 야! 물총이네! 빵이야 빵! 엠프피다. 거의. 이거 봐라. 빵이야 빵이야. 귀엽지. 오 대박. 흐흐흐. 이걸 보라고. 나와라 꼬마 엠프피. 엠프피 엠프피 엠프피. 야 귀여워. 흐흐흐. 완전 귀엽다. 나도 해볼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근데 그건 뭐야? 옷도 받았다. 왜? 그냥 주던데? 우리도 받으러 가자. 아 귀찮아. 근데 이거 고유무기래. 난 물총. 더 귀여운 거 갖고 싶었는데. 오? 난 뭘까? 엄청 멋진 거 나오겠지? 고유무기? 오. 신전에 받으러 가는 인틱과 인프피. 시급 무기 기본 마법책.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마법 도구. 스킬 습득한 마법만 사용 가능. 공격 플러스 30, 내구도 30. 시급 무기 기본 연필.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마법 도구. 성신력 소모. 성신 공격 플러스 30, 방어 플러스 15, 내구도 30. 아, 더 멋진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이랑 다른 건가? 야! 얘들아! 이거 봐라! 어? 물총 바뀌었네? 마을에서 팔더라! 오, 대박! 그냥 살 수도 있어? 은왕 탈탈 털어서 샀지! 토끼 스티커, 사문화. 아이템을 예쁘게 꾸밀 수 있다. 왜? 토끼 너무 귀엽다고! 이러면 토끼 물총! 나도 더 멋진 연필이나 보러 가야지. 마법책은 뭐가 다른 거지? 어? 2번째 손님입니다. 시문화 당첨! 헐, 내가 더 늦게 들어올걸. 멋진 연필이 없네. 책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아, 마법책이라니. 좋은 무기를 고르셨군요. 스킬북을 구입해서 습득하면 마법책에 저장 후 사용 가능합니다. 오. 우와, 멋지다. 습득 못하면요? 사용 못하겠죠. 꿀의 마법 초급형 구입. 이렇게 하는 건가? 마법책이 초급 꿀의 마법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오. 초급 뿔의 마법사 칭호를 획득하셨습니다.
어? 인티 또 게임 시작했나봐. 아, 인티 뭐야. 게임 시작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브레마우스 사랑이 뭐하고 다니는 거지? 인티젤 분석 플러스 3, 호기심 플러스 3, 뉴! 호기심. 인티 만나러 가보자. 어딨는지 알고. 아, 그러게. 일단 게스트나 하자. 이제 저기 가보자. 좋아, 고고고. 넌 다시 도서관 간다. 왜? 인티바 같이 가자. 귀찮아. 연말 상점 가보자. 번개 마법 같은 건 없나? 번개를 쏘는 물총. 오, 나도 멋진 거 사야지. 오. 인티바, 도서관은 저쪽이야. 아, 나도 연마을 갈 거야. 응? 모험 시작! 재밌겠다! 좋아, 고고고! 연마을로 여행을 떠나는 FPR 친구들. 그들에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19편에 계속. 좋아요와 구독을!